전화기랑 태블릿이랑? 아씨, 또 챙겨야 되지. 아, 지갑. 엄마. 너 뭐 하는 거야? 그 가방은 뭐야? 어? 짐은 왜 싸?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오려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빠는 너 때문에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여행? 너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왜 너 때문에 쓰러진 거야? 아, 내가 최변 만나는 거 아시고. 그럼 최간에는? 최간에는 왜 최변 때문에 쓰러져? 아, 빨랑 말해! 아, 최동주. 최간의 아들이요. 뭐? 최간의 아들? 엄마 쓰러지지 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 걔 교포잖아. 가족들 다 외국에 있다며. 아니,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좋겠어. 근데 사실이야. 그래서 아빠도 최동준의 아버지도 쓰러지신 거야. 최간의 아들? 미안해 엄마. 아이고,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어쩌자고 우리. 어쩌자고. 왜야? 부모 뒤통수 치다 치다 이젠 왼손을 막아 엮여서 부모까지 쓰러지게 만들어? 네가 사람이야? 인간이야? 자식이야? 미안해 엄마. 아, 나도 참고 참았는데. 아,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 남자한테 빠져서 부모까지 몰라보는 너 같은 딸 나도 못 참아.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 집에. 아, 줘. 너 아줌마 불러. 아, 네. 너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줌마, 저기 소파 문으로 밀어. 안에서 못 나오게. 어머니. 뭐해요 아줌마? 아, 예, 예. 너도 같이 해. 아줌마, 저기 이 탁자 소파에 올려. 그리고 내일 일어나자마자 열쇠방한테 전화해서 이 방 자물쇠 달라고 해. 예. 야, 너는 좀 막을 것 좀 찾아와. 네. 어머니, 근데 아가씨 화장실 어떡해요? 아줌마, 예. 저기 창고 가서 요 방 좀 찾아봐요. 예, 예, 예. 아, 어머니, 아가씨 밥은요? 하루 굶었다고 안 죽어. 문 열어주기만 해봐. 아, 의자라도 좀 갖고 와서 올려줘.